아,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장비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너무나도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그 세진알파의 PTO라는 장비가 요즘은 또 핫합니다. 사실 초반에 만들어진 그 세진 앞에서 제작한 PTO 차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되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완성치가 좀 많이 좀 낮아가지고 사실 되게 저로서는 되게 그때는 그렇게 막좀 와닿진 않았거든요. 네, 최근에 영상들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PTO 자체가 아니라 그 세진 알파 업체 대표님의 마인드가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 업그레이드 상승세가 이 그래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피드백을 잘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나날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비를 이렇게 좋은 장비를 만들 수 있구나. 한편으로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니까 PTO 자체는 장비라는 걸 떠나서 그 세진알파 대표님의 그 마인드가 저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오면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세팅을 권유해 드려요. 그러니까는 엔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저한테 PTO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럼 저는 PTO를 또 권유해 드려요. 뭐 PTO가 좋다, 뭐 엔진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 맞는 그 세팅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내연기관인 가솔린 엔진 40마력, W에 80마력을 세팅해서 지금 장착해서 지금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에게, 저 지프로는 PTO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직 PTO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대. 언젠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PTO로 갈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좀 틀려요. 제가 좀 지향하는 바하고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가솔린 엔진의 좀 끝판왕으로 좀 가보고 싶은 거죠. 요걸 할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요걸 할수 있는 거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좀 다양한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기대를 하셔도, 이왕이면 이 가솔린 엔진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서 최상의 좀, 레벨업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약간 호주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노즐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세팅을 제 호주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약간 컨셉을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향하는 바이고, 그리고 그 호주도, 가솔린과, 뭐, 저기, PTO하고, 이런 다양한 세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딱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세팅해서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주위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솔린의 끝판왕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뭐, 나중에 뭐, PTO로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 가솔린 엔진으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분이 제 장비를, 그니까, 그분도 똑같은, 그분은 이제 뱅가드 35마력이죠? 근데 어제, 그분은 이제 저기 스타리하고, 근데 어제 오신 분이 제 장비를, 돌아가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네, 영상으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실 그렇게 제 거의 시끄럽지가 않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게, 배기 머플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잠깐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했지만, 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좀,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매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최상의, 세팅을 하는 게 그게 또 올바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나는 좀 소음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머플러 세팅을 설치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해 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못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도 머플러를 다 장착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제 좀 어수선하니까 준비가 되면 그때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비용을 받고 머플러 장착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가솔린을 세팅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도 나는 소음 쪽에 좀 문제가 좀 이걸 좀 소음을 좀 감소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제 또 공지를 띄울 텐데 이후에 예약하시고 오시면은 제가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조용한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장착을 가솔린 엔진을 그 고압세척기를 세팅하는 이 자동차가 다양하잖아요. 뭐 카고가 있고 뭐 오픈돼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이제 밴으로 다니시는 분들인데, 주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PTO로 많이 가시니까 PTO 차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카고차, 카고차 포토나 봉고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PTO로 많이 가시지만, 이렇게 밴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PTO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가솔 엔진을 장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뭐 펌프라 이런 것들도 제가 나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가 현장에서, 저는 현장 위주로, 그러니까 장비를 파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최상의 좀 끌어드릴 수 있는 걸 좀 끌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제 엔진을 들어보더니 너무나 조용하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제 펌프는 350바입니다. 350바인데 여러분들 이 게이지 압력, 이리 와보세요. 이 게이지 압력은요, 여러분들 이 게이지 압력을 보고 펌프 압력, 그 펌프의 그 세팅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게이지 압력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나가는 이 노즐 팁을 작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빼갑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게이지 압력은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뻥카 게이지 압력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압력은 낼 수 있는 압력은 그 펌프에 세팅된 그 값이 정말 그게 진실된 펌프 값이지, 요 게이지 압력을 보고 그 펌프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제가 뭐 이렇게, 그리고 얼마만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돌리면 아마 400바가 넉넉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제 펌프가 400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짚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얼마나 소음이 조용해지는지 그거부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수음을 걸고요. 현재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엔진 소리와 노즐 소리를 들리게 엔진 소리보다 노즐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노즐 소리가 더 시끄럽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압력이 420바까지 올라갔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 펌프가 420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돌렸고요. 이제 문을 좀 닫아놓은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문 열어놓고도 충분히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난 더 조용하고 싶다 그러면 문을 이렇게 살짝만 닫아놓으면 돼요. 자, 이 정도만 닫아놔도 정말 조용합니다. 자,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소리를 비교해보시면 엄청 조용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노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머플러를 장착하시면 진짜 많이 조용해져요. 많이 조용해지고 그리고 네, 대신에 머플러를 좀 대용량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도 엄연히 이 배기량이 1000cc입니다. 1000cc. 사실 똥꼬를 막아서 좋을 건 없어요. 우리가 나가는 배기를 막아서 좋을 건 없지만 적당한 배압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토크가 더 상승이 됩니다. 오히려 똥꼬가 많이 뚫렸다고 해서 그게 배기 엔진 저기 뭐야 엔진 힘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배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배압이 어느 정도 맞춰주면 오히려 토크 값이 더 상승이 돼요. 근데 머플러는 이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에 맞춰서 이왕이면 조금 큰 걸로 큰 걸로 장착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내가 머플러를 뭐 혼자 장착하실 분도 장착하시면 되지만 이게 나는 장착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이제 오시면은 예약을 하시면 제가 이제 장착을 해드릴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지금 내가 개솔 엔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보완할 점이라든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든가 뭐 리모컨을 이제 뭐 지금 쓰시는 게 뭐 리모컨이 뭐 옛날 구형 모델인데 뭐 좀 요즘에 이렇게 좀 좋은 걸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 뭐 아무튼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아무튼 제가 좋은 그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뭐 현장 경험도 얘기도 많이 나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릴 거고요. 네, 아무튼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